안녕하세요. 제주농담 스토리텔러 김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제주도에 오면은 감귤농장 많이 체험하시죠? 여기 우리가 감귤농장도 있지만 여기는 꿀농장이래요. 감귤의 꿀이라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감귤과 함께 꿀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이곳 허니 제주입니다. 여기 한번 어떤 곳인지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돌담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돌담을 따라서 쭉 들어갔더니 여러분들 여기 이 돌담 사이사이에 예쁜 꽃들도 피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감귤밭이에요. 감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감귤 사이에 이게 뭐죠? 혹시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양봉이라고 하는 이게 벌꿀의 집인 것 같아요. 여기가 확실히 이 감귤도 체험할 수 있고 꿀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인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양봉한다고 하잖아요. 그 양봉할 때 그게 왜 꿀통을 놔두잖아요. 그 꿀통이 뭐예요? 이게 벌들이 와가지고. 이게 꿀통인 거죠? 벌통. 그 양봉할 때 이 벌통을 그 숲에 이게 꽃들이 있는데 거기다 두는 거죠. 그럼 이게 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꿀을 모으는 건가요? 벌들이.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긴 걸 처음 봤어요. 참 맛있다. 그럼 이거 꿀을 내리는 거는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원심력이라는 게 여기다가 넣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를 원래는 기계 큰 거에서 기계를 하는데요. 벌 있는 데는 무서우니까 그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낱개 뺐습니다. 꿀이 좀 많은 걸로 이쪽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안 닫아도 되는데 다 뚫어도 이 상태에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꿀이 나와요. 꿀이. 이건 뭐라? 쪽에 그 털어보는 건가요? 그러게. 신기하다. 한번 제가 돌려봐도 되나요? 네. 이거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돌려볼게요. 나는 돌리고 싶어요. 이건 아무 방향으로 돌려도 돼요? 왼쪽으로 돌려도 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반, 오른쪽으로 반.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한번 돌려볼래? 여기 와서 한번 이쪽으로 와서 한번 돌려봐봐. 이쪽으로 돌려야지. 팔 닿을까? 이쪽으로. 팔 닿을까? 이거 그냥 돌리면 되지. 한번 돌려봐. 그쪽으로도 반대쪽으로도 또 돌려도 된다고. 네, 반대쪽으로. 꿀이 다운이 올라오는데요? 너가 꿀 짜는 거야. 꿀 따는 거야. 제가 신기하다. 이걸 꿀 따는 거라고 하죠. 꿀 채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는 게 좀 채밀. 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꿀 채밀.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꿀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꿀통에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진짜 이거 너무 재밌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작은 통이고 저 진짜 양봉장은 이건 실험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거. 너무 귀엽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8개. 8개를 동시에. 8개. 이거는 6개. 이게 3개인데요? 3개. 네, 3개. 진짜 꿀이 계속 나와. 꿀이 계속 나와.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아까 밀라. 밀라. 이게 걷어낸 거. 이런 거. 이거. 먹는 거라고? 숟가락으로 막 먹었는데, 우리 어릴 때. 이걸로 걷어낸 것이. 숟가락으로 이런 거 먹었어요. 이게 프로폴리스가 다 여기 들어있는. 밀라에 프로폴리스가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속에 또 꿀도 있네요. 그니까 이게 꿀이라니까. 이걸 걷어내도고. 이거. 로얄젤리. 로얄젤리 냉장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나와요? 그거는. 이 속에 꿀이 있구나. 서윤도 한번 먹어봐. 언니 이거 한번 먹어봐봐. 싫어. 여기 너무 신기합니다. 저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이런 이거 있지. 진짜 맛있는.
너무 맛있네. 아, 이건 야, 언제, 이거. 언제에서 언제까지 기간이? 기간이 요, 네. 4월, 3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이거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그 기간 동안 이 그 벌통이 한번 이렇게 채워, 처음에는 다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애들이, 벌들이 채우잖아요. 이거 네. 다 채우는 기간이 그 기간 동안 내내 채우는 거예요? 꽃이 좀 많을 때는 빨리 채워지고, 꽃이 적으면은 그 기간이 오래 걸려요. 아. 뭐 벌이 배고프면 또 먹어버리고. 네. 그리고 일단 한번 설치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빼지는 않나요? 이거를요? 네, 중간에. 이걸 빼서 다시 놓고, 빼서 다시 놓고. 또 이렇게 감귤꽃이 필 때는 또 여기 놓으면 감귤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막 숟가락으로 품어놓고. 선생님, 이제 이거 채용해봤는데 저는 여기 허니제주에서 나오는 그 꿀, 그,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감귤꽃이라고 방금 하셨듯이 또 다른 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종류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귤잖아.